짜릿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. 오늘 경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제가 오늘 포함해가지고 네 번째 이제 콜업이 되는 날인데 네. 제가 그 세 번 동안은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. 후회가 좀 되기도 했고 네. 저 전력을 다해 던져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만큼은 전력을 다해가지고 결과를 떠나가지고 후회 없이 피칭하고 싶었던 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정말 말씀대로 후회 없는 피칭을 선보였습니다. 사실 올라오자마자 정말 불을 완전히 껐거든요. 좀 등판을 하면서 던지면서 느낌은 어땠는지 궁금해요. 솔직히 오늘은 제가 던지고 싶었던 곳에 다 들어갔던 것 같고요. 제가 그 2군에서부터 준비했던 게 지금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, 기분. 사실 오늘 콜업이 됐잖아요. 좀 콜업이 되면서 좀 설레는 마음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.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? 설렌다기보다는 이번에 네 번째 콜업이어가지고 네. 아 이번만큼은 후회 없이 피칭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 2군에서부터 그 잘 던질 수 있게 도와주신 코칭 감독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오늘 경기가 아마 정현수 선수가 예상했던 것보단 조금 더 이르게 좀 갑작스럽게 등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긴 했었잖아요. 그런 면에서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? 키움 이후로 타선이 1번부터 네. 6번까지 왼손잡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해왔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생각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 보니까 네.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 팀의 승리를 이끌어줬는데요. 사실 정현수 선수가 오늘 너무 완벽한 피칭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운드에서 내려갈 때 팬분들이 정말 큰 함성을 보내주셨잖아요. 본인의 이름을 막 연호하는 걸 들었을 때 마음도 궁금해요. 제가 그 올해 프로 처음 와가지고 네. 그 많이 힘들었는데 초반에 근데 이제 이렇게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신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정현수 선수 이렇게 대졸 신인으로서 또 올 시즌을 출발하게 됐는데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야구 선수로서의 꿈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모습인가요? 야구를 항상 전력으로 다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네, 멋진 답변입니다. 이렇게 오늘도 첫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게 됐잖아요. 또 지켜보고 계실 가족분들께도 하고 싶은 말 전해주시죠. 일단은 이때까지 야구 시켜주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부모님도 참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. 끝으로 정현수 선수를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.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잃지 않고 초심도 잃지 않고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커리어가 높아지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정현수 선수. 네, 죄송합니다. 정현수 선수 앞으로도 멋진 활약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정현수 선수 만나봤습니다.